여태껏 나온 출연자 중에 가장 장소 이동이 많은 분인 것 같아요. 아,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아, 이제 대망의 녹음 날이에요. 네. 제가 왜 보이스캔에 나갔을까를 곰곰이 생각하다. 아, 그러면, 이 나온 걸 그냥 기념으로 하지 말고, 진짜 이 기회를 통해서 내 꿈을 한번 이뤄보자. 되게 유명한 작곡가. 제 노래 작곡해 주신 작곡가. 네. 아, 진짜요? 네. 아, 또 이런 인연이. 네. 아, 저도 좀 넣어주시길 그랬어요. 우리 혜진 씨 분발해야 되겠다. 막 다들 가사 하시면은. 그 부업 정도로 느낌이 아니라 네. 이거를 정말 본업처럼 제2의 인생이고 그러니까 꿈처럼 다시 이런 이렇게 하시려는 의지를 보고 되게 놀랬어요. 알고 보니 혼수 상태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시는 작곡가세요. 아, 작곡가님 성함이 알고 보니 혼수 상태라고요? 네, 누나 어머 어머 되게 특이하시다. 연하남부터 한번 녹음해 볼게요. 네. 네. 연하남? 아까 정혜인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니 연하남이네요. 그러니까 딱 연하남 제목 딱 잘 고르셨네요. 꿈에서만 사랑할 수 있기에. 지금 그거 좋았어요. 아, 저렇게 막 칭찬을 잘해주세요. 좋아요. 아니, 일단 이게 저는 이런 곳에 처음 들어가 봤잖아요. 저런 마이크로. 근데 이게 앞에서 해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작곡가가 너무 편하게 해주고 자꾸 잘한다고 해주니까 이 마음이 자꾸 가라앉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녹음하는지 모르게 그냥 했어요. 나 어떻게 하나 그때 막 가슴이 막 벅차거든요. 저기 녹음한 거 들을 때 나왔습니다. 데뷔곡이라서. 아, 피부가 정말 좋으시네요. 그래도 이제 녹음을 다 마치고 나왔는데 그 제가 부탁 하나 할게 있는데요. 네. 제가 좀 셀프캠 좀 찍어도 될까요? 아, 혼자 네네. 가능할까요? 녹음하고 나오시면 좀 비굴하실 텐데. 네. 제가 이게 도전하는 정신이 많아가지고. 아, 좋다 좋다. 어떻게 하는 거? 이렇게? 에너지가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넘치시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찍을 땐 이렇게 하고. 그렇죠. 네. 이렇게 좋은데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